미네인에서의 아침이 밝았어요. 여기 오니까 느낌이 되게 새롭고 좋아요. 미넨 가서 뭐볼 거냐고 주변 사람들이 미넨 왜 가냐고 그랬었는데, 일단 제가 런던을 가야 되는데, 런던 가는 길에 그냥 한번 들려볼까 해서 왔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비행기표가 비싸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9월 5일 이후로 싹 이렇게 가격이 많이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뮌헨이나 한번더 가고 다른 데또갈수 있는데 갈수 있으면 좋잖아요. 룩셈부르크나 이런 데도 안 가봐가지고 거기를 가도 되고 해서, 그래서 일단 뮌헨으로 왔는데, 뮌헨 의외로 볼게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서치 한번 해보니까 볼 때도 많고, 여기는 뭐 이렇게 관광지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나가볼게요. 네, 마트를 한번 가보려고요. 먹을 게 있는지, 과일 먹고 싶어서. 과일이랑 채소만 잘 먹어줘도 체력 컨디션에 문제가 없어가지고요. 저는 막 이런저런 막 고기 같은 것보다는 과일 매일매일 먹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마트로 한번 나가볼게요. 슈. 볼거 없는 미네네. 일주일은 있을 것 같은데요? 여행이라는 게 피곤하기도 하지만 이것저것 볼수 있어서 한국 돌아가기가 싫어요. 아직은 뭔가 더 보고 천천히 여행하는 스타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피곤하면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고 거의 이런 식의 여행이라서 여기저기 많이 엄청 많이 보러 다니진 않아요. 이게 적게 보는 게더 많이 보는 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 딱 보면 그거에 대해서 오래 느끼고, 오래 생각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영상 편집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막 이렇게 숨이 막힐 정도로, 빨리빨리 많이, 많이 보고, 그런 여행보다는, 그리고 관광지 위주로 보는 여행보다는, 그냥, 어디든 사람 사는 곳이면, 여행 갈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뮌헨도 온 거고, 뮌헨도 보니까 유학생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유학생들은 여기서 무슨 공부를 하는지, 여기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어딜 가든지 여행은 즐거워요. 근데 단 관광지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 곳에 가서 사람들로 인해서 배울 수 있는 거. 저는 그런 여행을 추구해요. 그냥 계획 없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다니는 그런 여행이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관광지를 다니는 건 그냥 기분 전환요? 가끔 기분 전환하기에는 좋은데, 저는 여행의 목적은 배움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인생 학교처럼 인생의 배움을 위해서 여행을 하는 거라서, 관광지만 쫓아다니는 스타일은 저랑은 지금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어딜 가든지 배움이 있다는 거. 그래서
현지화되는 거. 현지인처럼. 현지화되는 여행이 좋아요. 현지인처럼. 그래서 그림도요. 그곳에 가서 정말 그곳의 느낌을 느끼고, 왜 이런 작품이 나왔는지를 느끼고, 그래야 저한테도 정말 뼈가 되는, 뼛속 깊이 박힐 수 있는, 그런, 내게 될수 있는 그런 여행이기 때문에, 관광지는 이제 더 이상 저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관광지는 계속 보다 보면 또 그게 그건 것 같고, 비슷해 보여요. 다 비슷해 보여요. 유럽이 성당도 어딜 가나 다 비슷한 거,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 아시죠? 조금 다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뭐 집이나 뭐 풍경이나 이런 것도 어딜 가나 비슷하고요. 관광지 이런데 사람들 많이 가는데 저는 많이 패스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할슈타트라는 데를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할슈타트를 가는 게 사실 교통편도 되게 불편하고 제가 차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안 갔어요. 근데 제가 가고 싶으면 갔겠죠? 근데 잘츠부르크에서는 뭔가 쉼이 필요했던 뭔가 쉬면서 그리고 이 많은 영상들을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쉬고 먹고 자고 반신욕하고 그리고 좀 바람 쐬러 나가고 이 정도? 관광지화 돼 있는 데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도 충분히 여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도시를 느끼는 건 관광지에서 보다는 그냥 산책하면서 천천히 주위를 돌아보는 게더그 도시를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살아왔던 인생도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의 인생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도시의 색깔을 보면서 영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행이 또 이렇게 루즈해지게 되면 이렇게 천천히 여행하는 게 지겨워지게 되면 또 관광지를 찾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엄마랑 충분히 여행을 많이 해서 당분간은 관광지화되는 곳을 많이 찾고 싶진 않아요. 너무 사람 많은 곳에 있으면 정신이 없어서. 길 가다가 만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레스토랑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미처 서칭하지 않았던 곳을 현지인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모든 거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하나의 우주이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우주를, 하나의 우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 여행은 끝났다. 그래서 이 도시가 왜 나왔는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이 작품은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금방 알수 있어요. 프랑스가 왜 그렇게 페인터가 많은지는 프랑스 사람들을 만나보면 금방 알수 있더라고요. 정말 말이 많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아는 게 많으니까 그만큼 역사가 깊고 문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되게 지식이 많아요. 프랑스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일반 사람들도 그림에 관심이 많고 예술에 관심이 많고 대부분 그런 거 보면 프랑스가 이래서 아트의 도시로 유명하구나를 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